안녕하세요. 바이림입니다. 오늘은 공방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CNC가 있으시면 공방에서 바로 만드실 수 있는데 그 일종의 진공 배드예요. 그런데 진공 배드랑은 조금 다른 게 진공 배드 같은 경우는 공기가 새는 부분을 다 막아줘야 진공이 되면서 물체를 잡는데 얘는 진공 배드라기보다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공기 압력으로 물체를 잡는 그런 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CNC에 사용하기 위해서 진공 배드를 찾아보다가 호주의 CNC 너츠라고 피터라는 분인데 그분이 본인 CNC에 사용하기 위해서 MDF를 이용해서 진공 배드를 만들었는데 찾아본 것 중에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고맙게도 만드는 방법이나 도면을 다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면을 다운받고 저도 똑같이 제작해보고 또 좀 더 간편하게 아니면 조금 더 다르게 사이즈를 달리해서 제작할 수 없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버전을 달리해서 제작해 봤어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그 제작한 버전별로 압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테스트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머지가 막히지 않아도 물체를 잡는 힘이 충분히 나와요. 들어올리는 힘은 좀 약한데 옆으로 밀어내는 힘은 꽤 강하게 아유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피터 아저씨의 오리지널 버전을 설명드리고 제가 개선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피터 아저씨 거는 18mm MDF 두 장으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바닥판을 보시면 이렇게 에어터널이 지나가고 이 에어터널 중간중간 만나는 크로스되는 부분에 상판이 그대로 얹어지면서 이 구멍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래 영상 설명란에 피터 아저씨 영상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그쪽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분은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패킹을 넣어서 공기가 안 통하게 했고 기본적으로 면에는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페인트를 했어요. 그리고 옆면도 마찬가지고 바닥판은 아래면도 페인트를 해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게 이렇게 제작을 했고 에어터널을 한 칸 건너오면서 위에 흡착 구멍을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윗부분도 아랫판이랑 똑같이 18mm로 제작을 했고 이때 윗판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윗판의 아랫면, 이 면은 한번 샌딩을 하시던가 CNC가 있으시면 CNC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맨 겉에 코팅된 그 부분을 깨주셔야 돼요. 그래야 MDF 사이사이로 공기가 통하게 되거든요. 이게 다른 구멍이 없이 한 2mm 정도 얇게 남겨놔서 이 공기의 압력이 걸리는 구조예요. 이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두껍게 되면 공기의 압력이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을 한 2mm 정도, 2mm가 넘어가니까 힘을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2mm에서 뭐 1.5mm 이렇게 미만으로 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윗판도 측면은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그 MDF 사이사이로 공기가 다 스며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압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윗부분도 다 페인팅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피터 아저씨가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뭐 100%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상을 몇 번 보면서 따라서 만들긴 했는데 이 패킹을 없애고 이 상판의 두께를 좀 얇게 쓸 수 있는가 이 흡착 구멍을 더 늘리면
압력이 좀 더 세지지 않을까 뭐 몇 가지가 궁금해서 또 제작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MDF18T하고 6T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상판을 6mm로 바꿔보면 어떨까로 설계를 해봤고요. 또 이 구멍과 에어터널이 더 작아지면 압력이 세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얘는 본드를 붙여버려가지고 바닥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구멍도 더 작고 바닥판 에어터널도 더 좁고 낮아요. 이렇게 제작을 했더니 힘을 전혀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더 키웠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제 스타일을 넣어서 다시 제작해 본 게 이 에어홀의 두께나 깊이는 피터 아저씨 것과 똑같이 했고 흡입구를 한쪽 코너로 몰았죠. 테두리의 고무 패킹을 없앴어요. 대신 상판을 붙이고 옆에를 테이프로 다 마감하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었죠. 다시 지금 이제 영상 이후에는 이 부분을 본딩 해가지고 아예 접착을 시켜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상판 두께를 6T로 바꿨고 지금 이 남은 부분이 2mm 정도 돼요. 바닥 쪽은 거친 사포로 샌딩해서 코팅을 벗겨냈고요. 아래쪽은 바니쉬로 마감해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했어요. 이 바닥 홀 깊이를 지금 8mm 정도 팠어요. 남아있는 두께가 10mm, 바닥 홀 깊이가 8mm 팠는데 이 홀을 좀 더 깊이 파면 어떨까 해서 다음 버전은 12mm로 팠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데 바닥 홀만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 측정하지 않고서는 힘으로 밀어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뒤에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 구멍이 지금 MDF 사이사이로 빠져나오는 에어 압력이 걸리는 건데 되게 작은 구멍을 뚫어주면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0.5mm로 구멍을 뚫어봤더니 더 힘이 세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일이 손으로 뚫기가 어려워서 CNC에서 1mm로 구멍을 뚫었더니 1mm에서는 공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압이 걸리지 않고 공기가 그냥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mm로 뚫었더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mm로 뚫은 구멍을 좀 메꾸기 위해서 이 중간에 종이를 깔았어요. 이렇게 코팅이 안 된 크라프트지를 깔고 상판을 덮었더니 또 신기하게 압력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통해버리면 압력이 안 걸리고 미세하게 압이 걸려야 이 클램프 역할을 하더라고요. 좀 신기하죠? 지금 저는 저렴한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전체 구멍을 다 막고 사용하시면 오히려 청소기가 과열돼요. 이름은 진공이라고 하는데 진공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빠져나갈 구멍들은 열려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28. 31. 힘들어. 16 정도였어. 7.57 뭐 그 정도인데. 잠깐만. 34 정도. 23. 30.
20. 좋아. 처음에는 CNC에 놓고 사용하려고 찾아보다가 CNC보다는 오히려 평소에 목공하면서 사용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았어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들기도 간단하고 제작비도 겨우 MDF 두 장 그리고 망가지기 직전에 청소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공방에서 만드시거나 뭐 CNC 의뢰를 하셔갖고 제작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도면을 공개할 거예요. 제 블로그에서 이 CAD 파일과 아스파이어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외국에서 이거 영상을 보시고 다운받으시려는 분들, 제 블로그를 보면 이제 한글 블로그라서 다운받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실 텐데 이상한 거 없습니다. 이 관련된 파일만 올려놨으니까 잘 다운받으셔서 제작하고 사용하세요. 지금 제 CNC로는 600에 800 사이즈. 이게 최대 사이즈예요. 저도 궁금한 게 이 좀 작업대만하게 사이즈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또 어떨까. 지금은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링브로어 펌프를 사용해서 하면은 또 압이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한 게 많은데 기회가 된다면 제작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